자, 저는 그러면 은지 씨가 실패하셨던 미다리를. 되게 예. 예. 미다리 하세요. 그러면 어디 가, 누구한테 가나 미다리가. 미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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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아 언니가 줄게. 미다라. 역시 이 보시 보. 미다라. 보시죠. 지금 다 애들 똑같이 가면 갖고 있는데 잠깐만. 미다리 보죠. 오죠 오죠 미다리 오죠 미다리 오죠 미다리 오죠. 근데 이거 갑자기 또 진은 씨한테 가는 거예요. 미다라 뭐. 미다라 미다라. 미다라. 애들이. 은지 씨 이게, 이게 현실입니다. 아, 얘들아 이리 와. 미다라. 하나씩 좀 멀리 두세요. 네. 자 여기 엄마 있네. 엄마 불러보세요. 미다라 미다라. 별풍 별풍 별풍아. 저는 목냥이랑 별풍이가. 근데 밥 먹을 때 만지면 안 돼요. 아 맞네. 울려요. 이런 게 하나하나 작은 걸 알려주시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아 이렇게 미다리를 밥을 챙겨주셨구나. 네네네. 혼자 안 먹고 있길래. 고양이 밥 갑니다. 맞아요. 너무 높아서 힘들었는데 진훈 씨가. 역시는 역시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패시터는 바로 저였다는 거. 모든 아이들이 밥을 들고 나타나니까 다 저한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아, 저는 지금 웅변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정빈 씨, 네. 아니 왜 제가 아니고 진호 씨를 왜 선택을 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건 근데 저도 진짜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진짜? 거의 공평한 상태에서 똑같은 간식을 이렇게 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제가 강아지라면은 은지 씨는 좀 가벼운 느낌이고 네, 준호 씨 약간 좀 안정감을 주는 느낌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이유는 또 뭐였냐면요. 네. 우리 아이들도 소녀 감성, 소년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아이돌이고 아이돌을. 또 저 카페에서 인기가요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약간 동경하는 심리로 네네. 그런 것 같네요. 그렇죠. 또 쉽게 인정해요, 저는. 이건 예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고양이들이 높이 있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막 위에다 주고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했거든요. 근데 고양이들 보면은 좀 높은 곳을 좋아하더라고요. 좀 그러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원래 고양이들은 사냥 본능이 있기 때문에 높은 데서 내려보는 게 잘 보이잖아요. 관리가 편하고. 네. 그리고 특히 고양이는 시력은 강아지보다 그리고 사람보다도 안 좋긴 하지만 동체 시력, 움직이는 걸 보는 능력은 사람이나 강아지보다 훨씬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움직이는 게 있는지 보는 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네. 높은 데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뭐 높은 곳을 좋아하고 그런 거 외에 또 고양이만의 특징 같은 것들이 또 있을까요? 강아지는 기분이 좋으면 네. 꼬리를 이렇게 살랑살랑 흔들거든요. 네네. 그럼 고양이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요즘은 퀴즈 좀 강하잖아요. 아 이거 욕심 생기는데. 정답! 네. 꼬리를 세운다! 꼬리 세운다. 어떻게 알았지? 제 맞을 수도 있죠?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하나 네. 맞았어요? 네. 꼬리를 고양이는 세워요. 이렇게. 세우고 아셨죠? 몸을 네. 숙여요. 앞다리를. 그러면 강아지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언제일까요? 당연히 맞출 이거는 수 있죠. 강아지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경계를 하고 맞아, 경계심. 아, 맞아요. 화났을 때. 반대로 고양이들은 고양이도 꼬리를 흔들 때가 있거든요. 고양이도요? 네. 그러면 싫거나 뭐 이제 그만하세요란 그런 의미거든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그런 한 행동이 같은 행동을 취하는데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은지. 진호. 요리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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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 눈치 봐서 빨리빨리 하셔야죠. 그래도 지금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요리교실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아니 제가 1화에서 네. 청소를 하고 2화에서 뭘 했죠 제가? 요리하셨죠. 요리한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진원 씨가 이 시간에 뭔가 막 저처럼 그렇게 거대한 요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아주 초간단 요리로 제가 대략 한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 정도면 속상반으로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어요. 네, 제 생각에는 저번에 지점토 김밥
지점토요? 네. 그 얼마나 수제김밥, 삼각김밥 얼마나? 제가 아주 그냥 지점토라니요. 아니 기억나시죠? 이거 엄청 네. 예쁜데? 네, 누가 봐도 지점토네. 자, 오늘은 좀 간단한 요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속성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제가 항상 이제 페트라쇼를 진행을 하면서 네. 가장 부러웠던 게 이제 아이들의 간식. 그거 보고 아, 제가 맞아, 네. 맞아. 항상 먹고 싶다고 네. 막 그랬잖아요. 되게 부럽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만들어 주고 싶기도 했거든요. 오, 진짜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네, 되게 좀 뿌듯하고 보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시면 되겠다. 놓치지 않죠.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도 진원 씨랑 같이 하니까 훨씬 좀 순조롭게 됐던 것 같아요. 수월 좀 했나요? 네, 훨씬. 아, 감사합니다. 역시 후배가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치즈 냄새가 나나 봐요. 애들이 네. 오, 우리 미달이랑 달콩별풍이도 자, 한번 꺼내볼까요? 제발 비주얼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어? 근데 약간 오, 괜찮은데요? 오, 냄새도 나름 괜찮죠? 치즈.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된다고 아니, 하면서 의심했는데. 이거 진짜 간편한데. 진짜. 진짜 과자 같은데요? 바삭바삭. 소리 들으셨어요? 응, 지금 바삭해요. 오, 신기하다. 치즈를 전자레인지 돌렸는데 이렇게 바삭해지네. 아이들의 영양을 챙겨주기 위해서 뭔가 진짜 막 파는 듯한 그런 비주얼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은주 씨가 진짜 식품 영양학과로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단 아이들의 간식을 완성했는데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비주얼도 그렇고 냄새도 그렇고 애들이 이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뭐 있어? 저는 이제 강아지들한테 간식을 처음 만들어주잖아요. 아, 되게 의미 있네요. 네, 근데 이제 보기도 그렇고 왠지 맛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출발! 자, 갑니다. 이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또 무모한 챌린지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제가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진짜 이거 뭐야? 진짜 기분 나쁘다. 야, 여기도 있어! 진짜 네? 이상하지 않아요? 항상 스스로 무덤을 파시는 것 같은데. 아, 저는 약간 아까를 복수하고 싶어서. 근데 이게 진짜 이상하더라고. 여기 있다고. 미달이 들러왔습니다. 아, 진짜. 내가 이걸 왜 하자고 했을까? 그리고 애들한테 사실 진짜 서운한 거예요. 이거 내가 똥 치워주고 밥 먹이고 수제 간식하고 놀이한다고 땡볕에서 물방울 비추고 뭐. 이 페시타라고 해서 와서 청소만 하고 밥 주고. 그리고 퇴근하고 그게 페시터가 아닙니다. 눈빛으로 교감을 하고 아이들과 이제 조금 스킨십도 하면서 무언가 정을 나누고 교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오늘 딱 그 교감을 하면서 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얘 진짜 뭐지? 얘들아? 왜 그런 거죠? 야야야 별풍아 목냐 여기도 있어 여기 많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결과는요 아휴 당연했습니다. 은지 씨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습니다. 진짜 빨개졌어. 좀 이렇게 땀이 나시나? 아 진짜 얘들아 미달아 여기 여기 있어 여기 남아서 심지어 얘들아 그래 절로 가서 별풍아. 좀 먹어드려라 좀 응? 별풍아 옥냥아 여기 있다 저기도 가서 좀 먹어드려. 아니 그리고 심지어 미달이가 오.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미달이랑 저렇게 처음 한참 동안 사람이야. 저렇게 같이 있었어요. 가는 애가 아닌데. 아니, 별풍이도. 아니 미달이가 처음 보면 엄청 뭐 피하고 이랬는데 진원 씨 지금 한 5시간 봤나요? 진짜 오늘 좀 정신적인 타격이 큰데. 한 번 더요. 그 한 번 더. 언젠가 한번 올게요. 네, 언젠가 한번 오고 당분간은 제가 또 이제 곧 있으면 앨범이 나옵니다. 네, 앨범이 나오니까 좀 그 활동에 좀 전념하고 네 다음에 한번 올게요, 진짜로. 근데 그게 언젠지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